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 제 134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 불공기도의 지장보살님을 초청하기 위해 창탄한 겁을, 또 꼭 참석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보소청 진원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82페이지에 지장보살님을 초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유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유치 부분은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지장보살님이 못 알아듣는 수가 있죠. 그래서 법주가 대표로 합장을 하고 범음으로 점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아항용 지장대승자 만월 진용진강 정한창만이시원 가위제암다미 윤서빈문보방 자광상위예금 조명음노 탄멸죄근 상절귀지가 멍시. 호의제구라르며 아이래오니 지장보살 대승자는 만월같은 참된 얼굴 맑은 강의 청정한 만이주를 손에 잡고 법이 원만보이 심여 연꽃 같은 진리 발견 깨달음에 인도하고 자비 광명 널리 놓아 지회 의금 휘날리어 어두운 길 밝히시고 최근은 모두 없애 단절하여 저희 이제 귀하옵나니 감응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은 만이주를 손에 잡고 라고 했는데, 만이주는요, 용의 턱 아래나 또 용왕의 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보물 구슬인데요. 뭐 달리 여의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것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뭐 온갖 일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중생의 근기 따라 지혜의 밝음으로 무명의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죄악의 모든 근원을 없애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공양을 받으시고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요. 사부아세계 대한민국 모모사 정정 수월 도량 은하금 자지극 지정성 공양 발언 제자부채 이건설 법연정 찬 공양 남방 화주 지장 대성 서희 자감 곡조 미성왕 표일심 선진사 암천 살바세계 대한민국 모모사 정정 수월 도량에서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오고 발언 하는 제자는 모모보체이며 저희들의 정성 어린 법에 차일이 마이르나요. 최선 다해 공양들을 올리오니 남방화주지장 보살 성현님은 자비광명비 주시고 부족함은 있사오나 정성들을 생각하여 이 자리에 왕님하여 주시 길을 일심으로 거듭 세 번 청하옵니다. 어느 사찰, 어느 제자가 최선을 다해서 법문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자 하오니 부족함은 적지 않지만
세번 거듭하여 예를 다해서 간청을 드리오니 주의 뜻한 정성을 생각해서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지요. 풍화 화직지요 운정 원만천이라 생사 열반 본평등이요 망심진처 즉보리라. 봄바람이 불면 땅이 수를 놓고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 차도다.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망심다한 곳이 바로 보리로다에 있는데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초청하는 것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장보살을 비롯해서 그럼 누구를 초청하는지에 대한 청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물법, 또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134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